예배 예측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예배 시간에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딴 생각이 들더라도 마음을 꼭 잡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특별히 요즘은 감기로 아픈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 잘 듣고 그 말씀 생각하며 한 주 동안 지내게 해주세요.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대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마태복음 9절 29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그들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Then he touched their eyes and said, according to your faith, let it be done to you. Matthew 9:29. 몸이 아픈 아주머니는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아주머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야. 아주머니는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몸이 아픈 아주머니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할게요. 믿음 두 손을 모으고, 소망 두 눈을 감고, 사랑 두 귀는 쫑긋 세우고, 입은 조용히 쉿.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써주세요.
오늘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몸이 아픈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의 예쁜 입술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여기 옆에 그림을 볼까요?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 그리고 갇혔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마을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혈류병이라는 병에 걸렸던 여인이었어요. 혈류병은 몸에서 계속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여인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돈을 들여 아주 많은 약을 먹었지만 여인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여인은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나랑 놀아주지도 않아. 나의 병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오지도 않아. 나는 병 때문에 몸도 아픈데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니까 마음도 아파. 여인은 이 병 때문에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것 또한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웅성웅성 무슨 얘기를 하나 자세히 들어보니, 있잖아,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대. 나도 들었어. 옆 동네에 죽었던 아이를 살려주셨대. 그뿐만 아니야, 걷지 못했던 사람도 걷게 해주셨고 보지 못했던 사람도 볼 수 있게 고쳐주셨대. 우와, 예수님은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틀림없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보자. 여인은 귀가 번쩍 뜨였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 여인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죠. 여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때 여인은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나는 믿어. 그렇게 생각한 여인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가까이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인의 병이 나았음을 여인은 느꼈어요. 왜냐면 몸에서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다.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에이 예수님, 지금 이곳에는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걸어가다가 잠시 스친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저는 오랜 병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해져라.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우와, 예수님은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틀림없어. 혈류병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 되기 전까지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이죠. 하지만 그냥 생각하는 기간이 아니라 사순절 말씀 사다리 안에 있는 사순절 3에 해당하는 말씀과 뒤에 있는 기도문을 읽으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문을 읽으며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크라프트는 먼저 영 유아부 친구들은 OX 카드를 만들 거예요. 뜯는 선에 따라서 뜯어준 다음에 병이 들어 있었던 여인과 병이 나았던 여인 두 가지 그림을 뜯어준 다음에 각각 왼쪽 오른쪽에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X카드를 붙이는 거예요. 이 X카드의 의미는 여인이 병이 걸려있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O의 카드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 카드는 예수님을 만나 병이 나은 여인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표시해 준 거예요. 뒤에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써주고 오늘 내용이 요약되어져 있는 이 OX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 유치부 친구들은 몸이 나은 여인 인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집에 있는 할핀이나 혹은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이 팔에 있는 관절 부분을 연결시켜서 예수님 인형과 몸이 닿은 여인은 안에 옷이 빈칸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색연필로 색칠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난 후 몸이 나은, 병이 나은 여인을 표현한 몸이 나은 여인 인형 만들기 이 두 크라프트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아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